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 팀장 김은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경기 정원문화관람회 공모 선정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상록 푸른도시 사업소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5년 경기 정원문화관람회 공모 평택시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경쟁력 제고, 미래사회 변화 대처를 위해 환경도시, 녹색도시, 생태도시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전국 대비 산림 비율이 16.9%로 숲과 나무가 부족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열악한 도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원만이 해법입니다. 또한 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로 생활 속 정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 행복, 삶의 질 향상 기여의 핵심 수단으로 정원 도시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도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 개최 선정에 김포시 등 총 5개 시군이 공모 신청하여 지난 12월 개최 예정지 현황 발표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평택시가 확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5년 10월 중 3일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평택시가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경기도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 대주제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탄소 중립 및 RE100으로 설정하고 2월에 경기도 예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박람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원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택시만의 고유한 특징을 살린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 우수한 정원 작품 조성을 통한 모델 정원 제시로 생활 속 알리백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택시는 2019년부터 시민, 기업, 단체, 숲 정원을 조성해왔고 현재는 남부, 북부, 서부, 참여우숲에 32개의 숲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평택의 삼성전자, LG전자 등 지역 기업체와 평택 녹색 그린트러스트, 도시숲 시민학교, 시민정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탄소 정원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추진 전 과정에서 친환경 운영 및 자원 선순환, 지역사회 협력 및 개발, 탄소 중립, 대국민 인식 제고 등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2025년도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로 대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